안녕하세요. 비주얼 클래스의 하주원입니다. 트랜지션 뭔지 아시죠? 대략 이런 화면 전환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.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트랜지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트랜지션들입니다. 개나 소나 따라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 트랜지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A에서 B로 넘어가는 영상을 만든다고 합시다. 우선 A 영상을 촬영할 때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휙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정도로 모션 블러가 잘 나타나게 촬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기에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빠르게 세팅하면 안 되겠죠? 그 다음 B 영상은 처음에 카메라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휙 돌려서 피사체가 보이게끔 촬영하면 됩니다.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A 영상 마지막의 회전 방향과 B 영상 스타트의 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. 간단하죠? 편집은 더 간단합니다.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요. 컷 편집이 가능한 편집 프로그램이면 됩니다. 우선 A 영상에서 모션 블러가 가득한 부분을 잘라줍니다. 그 뒤에 B 영상 스타트 역시 모션 블러가 가득한 장면에서 시작되게 하면 됩니다. 영상을 재생하면서 화면 전환이 되는 시간을 자신의 감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조절하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영상의 지루함을 없앨 때 간간히 이 트랜지션을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